이제 천재 타자에게 찬스가 가거든요. 쉽게 이 플라그볼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인 만큼 여기서도 한 점을 빠르게 내서 동점, 이게 필요합니다. 멀리 쳐줘, 멀리 쳐줘! 가자, 가자! 주자는 양코너, 3루에 정인 1루의 서도국입니다.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줘야 되는데 어제도 네. 그렇고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힘들어 보인다. 내가 더 잘 누울 것 같은데. 이거 내 대타 나가면 죽는다. 사인을 냈어요, 이태근 코치가. 무조건 동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키브, 스키브! 집중하고 있는 정성훈, 또 한 번의 승부입니다. 주자는 스타트를 끌었고! 타자는 타격! 타자는 타격! 오른쪽 윅스티로! 오른쪽 윅스티로! 뒤로 이동하면서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3루 주자 태극! 판사 잘못했어! 아, 뭐해, 빨리 와! 희생타점용 성훈, 3루 주자 정윤의 득점으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동점. 와, 와, 저걸 또 잡냐? 나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 정성훈 선수가 이 플라이볼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3루 주자는 아주 손쉽게 이 동점을 만들었고요. 다만 이 서동훈 선수가 미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1루에서 아웃이 될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중계 플레이가 잘못되면서 살아남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오케이. 와, 실수를 용납하질 않네. 라이트 바로 바꾸네. 1루 안 터졌다고? 와, 석철 감독 대단하네요. 전아, 금방도 점수를 안 줄 거잖아. 여기 뒤에도 호스터 죽였으면 투자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돼? 어? 점수 나도 끝나는 건데 투자가 어디 있었어? 불 썰렀어. 왜 혼자 그렇게 해? 동점은 됐습니다. 하지만 역전 주자는 아직 루상에 나가 있고요. 올 시즌은 유태홍 선수는 안타 아직 딱 하나입니다. 첫 타석에서 데뷔 타석에서 안타 이후에 안타가 아직 없어요. 아, 큰 장타 하나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태홍이 보여줘, 보여줘. 편하게 쳐, 편하게. 빗맞았습니다. 빗맞았습니다. 오른쪽 높게 파울 지역에 떠 있습니다. 더 가! 뭐야? 파울 지역에 떠 있습니다. 따라가서 부딪히면서 잡아냈어요. 우익수 가만별.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군산 상일고등학교. 결국 동점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2대2. 이제 경기 4회로 갑니다. 오늘도 조심스럽게 경기 초반에는 약간의 진흙탕 승부를 예측해봐야 될 것 같아요.